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 큐. 우주가 팽창한다고 할 때 그럼 예를 들면 원자도 팽창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암흑에너지라는 게 이제 그 공간의 전 공간에 퍼져 있는 밀도인데 아주 작은 부분에서는 그 힘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근데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암흑에너지의 효과가 훨씬 더 커지는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거리에 가야 암흑에너지가 밀어내는 힘이 그냥 중력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힘보다 커지느냐, 그게 결국 두 은하가 합쳐질 거냐 멀어질 거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안드로메다 은하하고 궁극적으로 합쳐질 거다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그럴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된 거고, 그래서 그 거리보다 멀리 있는 은하는 무조건 멀어지는 거고요. 가까이 있는 은하는 서로 병합을 하는 그런 단계로 갑니다. 뭐 잠깐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그러니까 공간은 계속 팽창하지만 예를 들어 어떤 그 물체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는 그 크기를 결정하는 거에 이 동력학, 그러니까 물리 법칙이 뭐냐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예를 들어 원자 같으면 공간이 팽창하더라도 그 크기를 결정하는 건 결국 전자기력이 이제 세기 같은 걸로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안 변하고 예를 들어 태양계의 크기는 그럼 공간이 팽창하면 커지느냐? 역시 안 커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태양하고 지구 사이의 중력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하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그럼 공간이 팽창하면 우주가 팽창하면 커지느냐? 아니고 그냥 그 크기를 똑같이 유지하면서 우리 은하 자체의 중력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러니까 결국 그게 눈으로 보이는 효과가 나타날 정도가 되려면 은하와 보통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허블이 관측한 데이터를 봐도 가까이 있는 은하는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안드로메다 은하도 우리 은하와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까운 거리에서는 거기를 지배하는 역학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우주 초기에 모든 것들이 아주 뜨겁게 있었을 때는 힉스 입자건 뭐 광자건 뭐 전자건 구별 없이 그 질량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거의 다 복사의 상태로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우주가 이제 점점 식으면서 질량을 가진 입자는 이제 그 볼쯤한 팩터라고 하는데 하여튼 점점 그 밀도가 사라지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 힉스 입자는 안정된 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은 존재할 수 있지만 아주 순식간에 다른 입자 두 개로 붕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험에서 이제 관측하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그 붕괴한 잔해들을 봐서 그걸 모아서 에너지와 운동량을 가지고 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거기에 조그맣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아 힉스 입자가 왔다 갔구나 라고 안 거고 그 왔다 갔다는 거의 의미가 아 우주에 이런 입자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안정된 입자는 양성자와 전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입자들은 다 굉장히 찬란한 존재하고 사라지는 그런 입자들입니다. 은하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은하는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거리가 멀어지는 건 왜 멀어지냐면 그 안에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풍선이 팽창할 때 풍선의 두 점 사이가 멀어지는 거랑 같은 거죠. 그 점이 움직이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이 빛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제
대중 강연을 굉장히 여러 번 하고 다녔는데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우리가 지구상에서 사실 똑같은 걸 만들려고 합니다. 이터라는 이제 프로젝트가 핵융합을 해서 미래의 에너지원을 만들겠다는 건데 질량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건 효율이 너무너무 좋아서 성공만 하면 굉장히 크게 될 텐데 왜 어렵냐 하면 1억 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성자와 양성자의 반발을 이겨내고 걔를 뭉쳐서 헬륨으로 만들려면. 근데 태양은 그냥 수소 기체 덩어리라서 아니 수소 기체 덩어리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하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수소 기체 덩어리가 모이면 그 수소 기체가 누르는 중력이 어마어마해서 결국은 그 태양 중심부의 온도는 수천만 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핵융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근데 예를 들면 핵융합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순식간에 별이 빛을 내고 폭발해 버릴 겁니다. 근데 태양의 수명은 100억 년이에요. 그게 말씀하신 이유로 핵융합이 일어나서 빛이 나오면 주변의 수소들을 밀어내고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다시 빛이 줄어들면 다시 모여서 또 핵융합이 일어나고 해서 아주 아주 현명하게 조절을 잘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탈 수 있는 그런 연료입니다. 그래서 별의 경우에는 이 별의 크기가 클수록 수명이 짧고요. 그 다음에 겨우 빛을 낼 수 있는 별들이 가장 오래 삽니다. 지금 이런 이유로 아주 조금씩 조금씩 타면서 뭐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그 우리 지금 이제 빅뱅 우주라고 하는 것이 가정이 뭐냐면 우주가 어디나 다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똑같다라는 말 속에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원자도 똑같은 양이 있고 암흑물질도 똑같은 양이 생겨 있고 복사도 똑같은 양이 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시작했냐라는 게 이제 설명하기 어렵다 한 게 이제 그 아까 급팽창 같은 게 필요한 이유였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이제 다 어디나 똑같이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팽창을 하면 어떻게 되냐? 똑같은데 그거에 이제 밀도가 낮아지는 거죠. 밀도가 낮아져도 똑같다. 그렇죠. 전체 우주 전체로는. 근데 이제 그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고 예를 평균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똑같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우주가 완벽하게 똑같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죠. 우리가 존재하려면 물질이 어디는 많이 뭉쳐서 별이 생기고 별 주에 행성도 생기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게 우리의 존재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똑같은 물질이 퍼져 있는데. 조금의 요동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작은 요동들이 점점 중력에 의해 커져서 별이 만들어지고 행성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이제 그 처음에 그러면 완벽히 똑같은데 그 작은 요동은 어디서 생겼느냐를 이제 급팽창 이론이 이제 양자 요동을 밀도 요동으로 바꿔줌으로써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지금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이 암흑 물질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궁금하실 텐데 아까 그 회전 곡선이 보여주는 것처럼 은하가 실제로 이렇게 원반 형태로 많은 별들이 그 원반 위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얘가 처음에 이렇게 둥그렇게 뭉쳤다가도 각운동량이 있는 방향으로 전부 이제 사라지고 해서 원반 형태로 이제 흡착이 되는 건데요. 근데 암흑 물질은 그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그냥 둥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구의 형태로 은하 주변을 둘러싸고 분포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암흑 물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도 암흑 원자가 있고 암흑 광자가 있고 그러면 암흑 원반도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 지금 현재 열심히 찾아봤지만 아직 그런 걸 찾지는 못해서 그런 구성 성분은 한 5% 이하로만 암흑 물질 중에 그 정도만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에너지가 눈에 보이는 그 운동 에너지 혹은 뭐 질량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암흑 에너지는 실제로 에너지 밀도를 지칭하는 거고요. 그게 공간이 아무리 팽창해도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니까 팽창한 공간만큼 에너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생겼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왔냐 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여전히 성립을 하고요. 처음부터 그 중력이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이제 포텐셜 에너지로 가지고 있었다. 언제든지 그 암흑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표정으로 봐선 전혀 답이 안 되는 것 같은. 예, 예. 뭐 그래서 약간 더 설득을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굉장히 그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중력을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다루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그 총 에너지라는 게 잘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로컬하게 에너지 밀도가 어떻게 바뀔 거다를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총 에너지는 잘 정의가 안 되고 그 경우에 지금 그 공간에 갑자기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에너지가 왕창 생긴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왕창 생겼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중력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중력이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원래 0인데 에너지는 합쳐서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가지고 있던 암흑 에너지로 에너지가 감으로써 중력 에너지는 음의 에너지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 우주의 평균 에너지는 0으로 맞춰질 거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훨씬 설득력 있는 설명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계 근처에 저 멀리서 돌이 하나, 이렇게 바위 덩어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럼 얘는 에너지가 0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하다가 태양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구 근처로 오면 얘가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죠.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에너지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음의 값이 됐는 대신에 얘가 운동 에너지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현상이 이제 우리 우주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체 그 잉크방울을 이루는 잉크 분자가 한 군데 모이는 확률은 지극히 낮지만 제가 예를 들면 잉크가 번지지 않은 어떤 물방울이 있냐 요만한 물방울에 잉크 분자가 하나도 안 들어간 어떤 곳이 존재하냐 이런 확률을 물으면 그것도 물론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어쨌든 잉크 전체가 모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설명을 드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국소적으로 그러면 시간이 다르게 흐르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화살을 설명하는 방식이 실제로는 열평형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요동에 의해서 확률적으로 굉장히 모든 분자들이 한 군데 모인 어떤 시점이 있으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건 오른쪽으로 가건 내가 그거를 이제 필름밍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면 시간이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아 시간이 흐른다는 건 이런 거다라고 그러면 왜 우주가 그런 처음에 특별하게 그렇게 특수한 상황에 있었냐 이제 이걸 이해해야 되는 문제로 바뀌는데 그 전체 공간 자체가 다 그렇게 한 점에 전체 공간에 있는 분자 자체가 다 한 공간에 모이는 건 어렵지만 아주 일부에 대해서는 그게 적어도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고 그게 일어났을 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급팽창이 공간을 늘려준다면 아 이렇게 거대한 우주 공간 전체의 엔트로피가 작은 것도 어쩌면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 엔트로피가 작아서 거기서 급팽창이 가능했고 그 급팽창에 의해서 우리 우주가 만들어졌으면 설명이 그럴듯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설명이었습니다.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국소적으로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관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열평형 상태라는 게 모든 곳이 온도가 다 같아지는 거지만 내가 특별한 이런 작은 공간에는 에어컨 설치해서 고기만 온도를 낮출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바깥으로 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엔트로피를 밖으로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로컬하게는, 그러니까 국소적으로는. 그래서 거기는 시간이 거꾸로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작아야 되고 뭐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는 경우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을 겁니다.